아, 두 개의 현을 먹는 것도 참 힘드네요, 의외로. 근데 이상한 건 연습할 땐 이렇게는 안 힘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다가 이렇게 되지? 의지가 새롭게 다져지는구나. 하나 되어 움직여라! 전진하라! 전진한다! 전장으로! 하나 된 의지로 굴하지 마라! 환영합니다, 주군. 야, 참 나름 성공하길래 강할 줄 알았더니 아니네. 공격! 공격하라! 백성들의 목소리를 막을 순 없다. 부패를 근절하라! 내가 없던 동안 일어났던 소식들을 가져와라. 언제나 정직하라! 유장은 저기 있군. 전하에는 반드시 정의가 다시 서야 하오. 미안.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군.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성장했어도 마음만큼 여전히 백성들과 함께할 것이다. 조주는 정확하지. 집에 오니 마음이 편안해지는군. 부패에 저항하고 시련을 견뎌라. 병사들 주목! 이상을 추구하라.
즉시 경계하라! 부패에 저항하고 시련을 견뎌라. 명의를 위해 거부한다. 방패로 튕겨내고 검으로 가르리라. 정의를 거스를 순 없다. 흔들리지 않으리라. 했구만. 항상 순수하라. 세상을 사는데 내가 돌아왔다. 백성들은 별일 없나? 준비해라! 전진하라! 있을 수 없는 일이오. 내가 없던 동안 일어났던 소식들을 가져와라. 태양의 열기 아래서도 시들지는 않으리라. 경계하며 전진해서 진심을 담아 치리라. 불가능하다. 설마 공격을 하려나? 휴전을 받아들이고 우리 더 단호한 거절이라. 백성을 위해! 집에 오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그럴 수 없다. 하나처럼 움직여라! 공기야! 오늘 정의가 승리하였다! 나의 조주는 정확하지! 내 방을 준비해라! 주군의 부름에 응합니다. 어림없다! 돌아가라! 이상을 추구하라. 전진한다. 중심을 잡아라. 상인들을 불러와라. 물품들을 살펴봐야겠다. 내 방을 준비해라. 항상 대비하라.
원술이 다가왔더라. 니놈의 농간질이 거슬리는군. 그 간사한 혓바닥을 놀려보아라.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다 날 싫어해. 언제나 위를 향하라. 절대로 안 된다. 거대한 나무도 뿌리가 있어야 없다. 사는 법이지. 천장으로! 야! 우리의 승리가 천명의 증거다. 이것이 백성들의 뜻이. 기회란 불현듯 찾아왔다. 쉽게 사라지는 법. 백성이 없는 영토란 영혼이 없는 육체와도 같다. 다시 돌아왔군. 백성들을 섬겨라. 잠깐만, 저 이벤트 떴다는 말은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닌데. 대의를 위한 싸움에 합류하겠소? 원하시는 대로. 준비되었다. 퇴각하라. 아니, 밀어붙여라. 무기를 들어라. 출정한다. 명령 대기 중. 그래도 섣불리 바로 공격을 안 해서 다행이네. 천하는 백성의 것이지 폭군들의 것이 아니다. 정의가 승리했으니 연회를 열자. 백성을 위해! 다시 돌아왔군요. 전투 준비 완료! 백성들을 섬기리라. 구부러지되 부러지지 마라. 명을 받듭니다. 주군이여. 주모! 하나 되어 공격!
가라! 흔들리지 않으리라. 숫자는 적지만 어쨌든 백성들이 있기는 하구나. 경계하며 전진해서 진심을 담아 치리라. 사섭 어디? 그래도 다행이다. 지금 우리 쪽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사실이. 자, 일단은 어떻게 뭐 약간은 좀 우여곡절도 있었고 했는데도 부패를 거부하라. 백성들의 목소리를 막을 순 없다. 어떤 명을 따르면 되겠습니까, 주군? 죽은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꼭 대화를 해야겠는가? 간질이 거슬리는. 동의하겠소. 짧게 끝내라. 내가 왜 이렇게 하라고 한 줄 아나? 바로 주변에 있는 녀석들을 좀 대신 처리해달라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군? 그런 거죠. 청부살인이라고도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단어 사용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렇다고 보는 거죠. 아, 그리고 역시 서량 주변을 먹질 않아서 다행이네요. 내가 봤을 때 첫 번째 연습했었을 때는 원수가 상당히 무섭게 달려들었는데 지금 동민 세력이 약간의 중추지 역할을 해줘서 그런지 가만히 납둔 절 그냥 가만히 납둔. 불가능하다. 제군들이여, 정의를 위해 주군의 부름에 응합니다. 내가 없던 동안 일어났던 소식들을 가져와. 그럴 수 없다. 내가 돌아왔다. 백성들은 별일 없나? 천천히 나아갑시다. 그래도 원술이랑 원소만 지금 적인 상태니까 다행이지. 명령 대기 중.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나? 움츠러들지 마. 불가능해. 진격한다. 아니 배연수잖아.
중심을 잡... 그럴 수 없다. 부패를 근절하라! 천하에는 반드시 정의가 다시 서야 하오. 흥미롭지만 받아들일 순 없어. 글쎄, 이미 충분히 적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더 이상의 적은 나도 만들고 싶진 않아. 거대한 나무 뿌리가 있어야 사는 법이지. 분노를 표출해라! 전진한다! 안 된다! 다시 돌아왔군. 안 돼! 장녀. 아, 여포. 세상에. 저 세력은 진짜 어떻게 이기냐? 아니, 여포는 어떻게 잡냐? 가장 큰 문제는 저건데. 어서 오십시오, 주군이시여. 이렇게 오시니 영광입니다. 주군,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방패로 튕겨내고 검으로 가르리라. 네, 주군. 어떤 명을 따르면 되겠습니까, 주군? 무기를 들어라! 경계하며 전진해서 내 방을 준비해라! 저 밑까지 먹으면은 난 베트남이랑 만나... 뭐야 매듭지. 왜? 참나 가만히 있어도 저러네. 우리 생각이 변하기 전 이 치욕을 잊지 않겠다. 나의 조주는 정확하지. 상인들을 불러와라. 물품들을 살펴봐야겠다. 정말 골치가 아프고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라. 내 검은 준비되었다. 박살내라! 뿌리부터 하늘까지 저들도 자신, 이곳의 백성들도 곧 고마움을 표할 것이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군? 흔들리지 않으리. 승리를 향해! 또 당신인가?
하지 마라. 하, 여포가 문제구나. 다른 건 다 걱정이 안 되는데. 그보다 왜 뜬금없이 여포가 나를 건드는 거지? 다시 돌아왔군요. 환영합니다, 주군. 병사들, 주목! 주군,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유비가 나한테 왜 왔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량뿐이다. 꺼져. 잊지 않겠다. 그따위로 요구하면 내가 들어주냐?